무토 일간입니다. 무토 일간의 내년 이제 을사년 항상 그 요거를 보세요. 그러니까 병화하고 무토는 이제 12운성으로 같이 가는 성분이에요. 그걸 이제 화토 동궁, 뭐, 화토, 동덕,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정화하고, 그러면 기토가 같이 가는 거죠? 12운성으로, 이 을목, 여기 경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같이 가는 성분이다. 그러면은, 무토의 을사년은 병화 일간의 을사년하고 어떻게 다른가? 네? 운기라는 거는 이 돌아가는 거는 12운성적인 개념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 그 한 바퀴 돌아가는 개념이니까. 그러면 무토하고 병화는 같은 운기 속에 있다. 근데 일간은 다르다. 그치? 그러면 그 을사년에 들어올 때 뭘로 구분을 하느냐? 병화는 이게 뭐예요? 정인이죠. 무토는 이게 정관인 거야. 그러면 간단하게 지지로는 어떻든 이게 걸록적인 거잖아요. 이것도 12운성으로는 걸록이야. 편인이라도 이건 비견이고 비견이지만 이거는 편인인 거지. 근데 기운은 걸록에 준하다 이거지. 12운성은 걸록이잖아요. 이것도 걸록이죠. 그거 거의 비슷하다는 거야. 그러면 다른 게, 병화하고 무토는 다른 게 뭐냐면, 뭐요? 병화는 정인의 개념으로 들어온 거야. 십성적으로 보면. 을목이. 그러면 그 병화 일간 강의할 때 지지로 걸록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걸록. 말 그대로 걸록이 뭐야? 독립자립이잖아. 그러니까 녹봉할 때 그거를 스스로 세웠다 해가지고 걸록이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제는 내가 사회 나가면 스스로 밥벌이 할수 있다는 얘기야. 가장 큰 예로 뭐냐 하면 내가 회사 들어갔다는 얘기요. 돈 벌라고. 그게 걸록운이에요. 이해돼? 그러면 병화는 정인적인 회사 들어간 운인 거고. 무토는 정관이 직장이잖아. 그건 완전히 직장운이네. 자, 내가 항상 얘기했죠. 인묘진 사오미 할 때, 여기가 뭐라고? 여긴 사회생활 한다고 했죠? 병화가 걸록하는 운이라서, 여기까지는 공부하는 운이라고 했잖아. 그럼 요 진은 공부해가지고 여기 취업 준비하는 시기라고 했죠? 올해가 그런 시기라고. 그럼 내년 되면 취업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취업하는 일간 중에 가장 유리한 일간이 어떤 일간이야? 무토, 병화. 그러면 병화는 이슈가 뭐야? 을목이 병인이니까 인덕, 그 관을 소통하는 인자가 들어온 거고, 무토는? 정관이 들어온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직장이냐의 문제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을사라는 글자는 그 한 해에 들어오는 분위기야. 그 을사라는 분위기. 그 분위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일간 대비해가지고 십성으로 일단은 해석을 해야 돼.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을사년, 무토 입장에서 을사년은 정관 편인 운이단 말이야. 그러면 사람을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겠어? 정관 편인스러운 사람을 만나는 거야? 정관 편인스러운 환경을 만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정관 편스러운 환경이 어떤 환경이야? 그러니까 뭐 실수하면 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 정관이라는 건 바른 거고, 편인이라는 거는 그 관성을, 정관에서 정인이다 하면 그 관성을 좀 인간적으로 이렇게 소통하는 면이 있는데, 편인은 얄짤없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정관이라는 직장에 딱 들어가가지고 편인이라는 건 뭐냐 하면 어떤 거야? 정인이다 하면 눈치를 안 보고 그냥 그 직장에 대해서 이렇게 가는 그런 스타일인데, 편인이다 하면 직장 들어가가지고 사람 눈치 보는 거야. 내가 실수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 긴장하겠죠. 처음 들어가니까 그 회사 동료들 보면 어떻게 하겠어? 탐색전 좀 하겠죠. 그게 정관 편인이다, 이런 거지. 내년에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다, 이거야. 무튼은. 그러니까 조금 이게 그, 좀 경계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좋은 직장인데, 정관이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이게 난, 좋긴 좋은 것 같은데 뭔가 이게 확실하게 편한 건 없는 거야. 이해되죠?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 가까이 하기는 좀 막 이렇게 막대하기는 좀 힘든, 눈치를 살짝 좀 봐야 되는 그런 환경이겠죠. 아, 실제 그래. 이게 가장 한 해 운세를 해석하는 가장 두루뭉실한 방법이야. 그러니까 무토는 내년에 누굴 만나도 어떻게 해야 돼? 막 펴는 사람은 아니겠죠. 근데 괜찮은 사람은 맞겠죠. 그러면 이걸 응용해가지고 다 한번 응용해버려. 직장 들어가면 또 그런 분위기겠죠. 남자 만나면. 괜찮은데 이상하게 막대어 좀 이제 내가, 그런 거야. 다 그런 거야, 다. 그럼 만약에 직장 내에서도 그 직장에 대한 확실한 믿음은 없겠죠. 근데 이제 내가, 그래도 괜찮은 직장이다, 이런 거지. 그 다음에, 저 을목을 정관이다 하면 관성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이? 나의 밖으로 보여지는 나의, 소셜 포지션이라고 했잖아. 대외적 위치. 소셜 스탠다드. 아, 나 영어 못하는데 또 이게 나오네. 그게 뭐냐 하면, 남을 바라본 나의 현재 그 상황이라, 이런 거야. 그러니까 마치, 예를 들자면 내가 대학교 나와가지고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직장에 딱 들어간 거야. 아, 쟤 어디 다닌다. 나 어디 다녀. 마치 명함 같은 거야. 그러면 무토는 내년이 무슨 운이냐면 명함 운이야. 여기에 이제 모든 게 다 포함이 된 거야. 명함이라는 게 나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거잖아. 어디 어디 회사에 다닌다. 명함 주잖아, 사람 보면. 저기 앉아요. 그런 운이라는 거야. 왜 그런 운이냐면 항상 자, 병화운도 을 사다 하면, 자, 여기에 있는 글자를 다 풀어 제끼면, 병화, 그지? 을목, 그 다음에 사 중에 무토가 있죠? 경금이 있죠? 무토, 경금. 이거 뭐라고 했어? 양권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개수만 있으면 양권의 다섯 글자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건 뭐야? 이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무토, 을사니까 을목, 병화, 무토는 있지. 무토는 이미 있는 거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지장간에 있는 거지만. 경금, 이렇게 있는 거잖아. 이것도 지장간에 있는 거지만. 이런 환경이죠. 개수만 없는 환경이죠. 그러니까, 양권의 환경이란 말이야. 오리지널. 그 양권의 환경은 어떤 환경이야? 사람들 만나는 거야. 그냥 사람 만나서 저 여기 다닙니다. 이런 개념인 거지. 굉장히 소통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치면은 그게 어떤 모습이에요? 공부할 때의 모습이야? 아니면 직장 바로 들어간 모습이야?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년에 무토가 상상해보세요.
바쁘겠어, 안 바쁘겠어? 그리고 좀 편안한 패턴 아니죠? 그러니까 집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패턴하고 회사 가가지고 의자에 그 일하면서 의자에 딱 앉아있는 모습하고는 틀리잖아. 좀 긴장된 거지. 그 편인적인 거란 말이야, 그게. 편인 정관적인 거예요, 그게. 정인 정관은 책상이잖아. 이렇게 직장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정관 편인은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뉘앙스가 그렇다고, 뉘앙스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뭔가 무토는 굉장히 그 책임이 많은 거지. 정화는 인성이라는, 을목이라는 인성만 들어온 거지만 무토는 땅이잖아. 자, 이걸 오행으로 보면 어떤 거예요? 무토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을목을 이렇게 키우는 거야. 을목의 터전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양권으로 치면 무토의 역할은 그 양권의 터전이 되는 역할을 하죠. 무대가 돼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그거 굉장히 제일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잖아. 그죠? 무대가 없으면 을목이 뛰어놀질 못하잖아. 그리고 무대 입장에서 을목이 왔으니 어떻게 된 거야? 무대가 텅 빈 무대요? 아니면 화려한 무대야? 화려한 무대지. 무토에 꽃이 핀 거지. 바글바글바글바글 된 거야. 사람들이. 내년에 그렇다고, 무토는. 그러니까 놀겠어요? 바쁘겠어요? 겁나 바쁘지. 마치 이게 오행적으로 딱 보면 무토의 사화가 딱 들어오잖아. 오케이? 그럼 나 오늘 커피, 내가 드립 커피 먹거든. 커피를 탁 놓고 뜨거운 물을 쫙 부잖아요. 그럼 부풀어 올라. 빵처럼. 그게 무토가 사화를 만난 모습이야. 응? 부풀어 오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부풀어 오른다는 거는 팽팽해진다는 거야. 마치 풍선에 바람을 불어넣으면 팽팽하게 부풀어 오르죠. 그런 모습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바쁜 거지. 그렇죠? 무토는 어쨌든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십성적으로 바쁘다는 얘기가 아니야. 우리가 십성적으로 뭐 식상운이 와야 막 바쁜 운이잖아. 그런 개념이 오히려 무토는 인성운이 온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바쁜 거냐 하면 내가 돌아다니면서 바쁜 게 아니라 나라는 무대 위에 인간들이 와가지고 내가 바쁜 거야. 여의도 공원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공원 자체가 바쁜 거야. 뉘앙스가 어떤 건지 아시겠죠? 내년에 그런 운이야.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떤 거예요? 집성적으로는 인성운인 거야. 인성운. 그러니까 인성적인 경제활동을 한다. 그런 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풀어 오른다는 거야. 부풀어 오른다는 거는 이거는 사람이야.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의 무대를 제공해 주는 거죠. 무토가 무대비 비용 받아야 되겠지.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서 사람이 온 거란 말이야. 그걸 내가 떠받치고 있는 거고, 그걸 이렇게 된 거고, 요거는 뭐냐면, 뭐, 문서도 되고, 그지? 자격도 되고, 또 뭐가 돼? 뭐라고 적은 거야?
아, 면허. 아, 그렇지. 면허 같은 거죠, 이런 거. 이 부동산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무토일간은 이게 자 이거 자체만 놓고 보면 취업생이다. 취업이라. 직업적 선택. 오케이? 직장 들어간다고 걸록이니까 그 취업하거나 아니면 또 어떻게? 일시지로 관인이니까 얘기했죠. 내가 운에서 관인이 들어오면 내가 일시지에 그 관인을 딱 합하면 어떻게 돼? 개업도 된다고. 취업도 도장 찍는 거고, 개업도 도장 찍는 거고, 그 다음에 문서 사는 것도 도장 찍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면허 내는 것도 그런 거죠. 자격증.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취업 개업은 이제 뭔가, 확장한 거란 말이야, 확장. 고무풍선처럼 부피를 키운 거라고. 그러면 이게 왜 부피 키운 거야? 결실을 얻기 위해서 부피를 키운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단기적이에요, 장기적이에요? 장기적인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든 하여간 사에서는 뭐 봐야 돼? 오, 미, 신, 육까지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요 글자는 항상 이 글자는 사유축 사신합 요걸 요 신유를 쳐다보는 거야. 사화는 이해돼요? 오미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사화 연도에 뭔가를 한다는 거는 한 2, 3년 쳐다봐서 미래를 쳐다봐서 보는 거라고. 사준 경금이라 가지고. 그죠? 요만한 멍울이 어떻게 열매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키워야 되는 거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성장시켜야 된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무토가 이렇게 오면, 그걸 뭐라 그러나? 가만히 있는데 사람이 온 거야. 그러면 여기 땅값이 올라가겠죠? 무토 가격이 올라가겠죠? 맞잖아. 사람 없다가, 사람이 유동 인구가 많이 생겼어. 그럼 땅값이 올라가지 않나?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인기가 올라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걸 성장이라고 하잖아. 성장. 목생화 화생토 성장한단 말이야. 인기 성장. 그다음에 그런 것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어쨌든 유튜브 하는 사람이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유저 같은 게 많이 올라가겠지. 그죠? 부동산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무토가, 그러니까 내년에, 땅 살 이유도 있겠죠. 문서훈이잖아. 언제까지? 신유까지 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토 입장에서 계수하고 임수는 어떻게? 재성이잖아요. 이건 현찰이잖아요. 그러면 4, 5, 미에서는 현찰 기운이 있다 없다. 약하다. 그러니까 이 현찰 기운을 문서로 바꿀 가능성이 내년이 아주 많은 거야. 장기 투자적인 부분. 이해되죠? 당장 돈 버는 게 아니지. 내가 외형 성장을 이루는 그런 운이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개업을 하는 사람들은 돈이 개업 비용에 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당장 돈 버는 쪽으로 가는 거야? 아니면 미래를 쳐다봐가지고 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가는 거야? 그렇지. 그런 거야. 그러면 그런 거를,
뭐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 그뭐 골프장 같은 경우 있잖아. 골프장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익이 되면 계속 제그뭐 하루 1년에 얼마 벌잖아. 그러면 그걸 놔두지 않고 계속 재투자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재벌이라든지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 패턴이 모든 거의 대부분 사업해서 버는 패턴은 재투자로 벌어요. 불리잖아, 계속. 그래서 무토 사화가 있는 사주에 있는 사람들은 부자들이 많아. 근데 돈은 없어. 이해돼요? 넓은 거잖아, 이게. 그죠? 사화도 그런 거야, 사화도. 이게 사화라는 글자 자체도 여기 사주에 사화 있는 사람. 다 독한 거야. 다 독한 거야. 뱀이야, 뱀. 뱀은 어떤 거냐면, 나도 사화가 있는데, 뱀은, 얌전합니다. 뱀이, 그러니까, 은근히 건달도 되는 거예요. 건달이 확 물잖아, 승질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잖아, 뱀이. 근데 한번 탁 물면 어떻게 돼요? 꿀꺽. 꿀꺽이야. 그러니까 확, 그걸 뭐라 그러나, 이렇게, 이런 능력이 있는 거야. 뭔가를 가져올 때도 속전속결로 팍 가져오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상대방한테 치명타를 날릴 때도 어떻게? 그게 사화야. 그런 거. 그러니까 그게 능력인 거지. 그러니까 그 인신사술이 인사신하고 개까지 합쳐서 인신사술. 그러니까 그게 이다 지랄 같은 동물이라는 거야. 능력 프로의 동물이야. 호랑이하고 뱀하고 원숭이하고 개하고. 그런 기운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무토가 사화를 가지면 그런 그 빵공장이 있다는 얘기야. 더더군다나 요즘 세대에서는 이게 내가 저 플랫폼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토일간이 내년 사화운에서는 인터넷 해야 되겠죠, 또. 그죠? 이 대세라니까, 대세, 여러분. 대세. 그러니까, 양권의 그 플랫폼 같은 게 무토, 병화,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음권은? 임수야, 임수. 이게 넓은 거예요. 넓은 개념이라고. 임수. 그러니까 그 유튜브에 어울리는 글자가 이거야. 이 글자만 있습니다. 이 넓은 거잖아. 그러니까 병임이 뭐가 있으면 아이 어쨌든 핫하잖아, 요즘. 그러니까 이젠 디지털 세상이라 가지고 오프라인 개념으로 그 살기가 좀 쉽진 않아. 그러니까 뭔가 성공을 한다거나 하면, 그러니까 무토하고 무토가 사와 있는 사주들이 큰 부자들이 많아. 응? 그런 개념이라고, 그게. 무토 병화가 있는 거잖아. 무토 병화가 있고 이제 이렇게 임수가 있으면 그래. 임수가 있으면 이제 그런 기운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년에 무토는 상당히 처세를 잘 부려야지. 자, 하나씩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 뭐 취업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자격, 그다음에 뭐 문서, 그다음에 뭐두 번째 뭐 결혼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내 환경이 학생 신분에서 사회인 신분으로 된 거란 말이야.
그냥 진에서 사로 바뀌면 딱 그런 건데 그 중에 주인공이 병화 무토라고. 그럼 병화 무토 중에 또 주인공이 무토야. 그러니까 제일 잘 받아먹는다고 봐야 되겠죠 내년에. 그 받아먹는데 빵처럼 부풀어져 있단 말이야. 펴는 건 아니야. 편인이라는 그것 때문에 그냥 이렇게 들여놓는 게 아니라 늘 이렇게 긴장해가지고 있어야 되죠. 마치 공원에 무토가 공원이다 하면 애들이 막 와가지고 뛰어놀고 있는 거야. 그러면 공원이 운동장 입장에선 긴장해야 되잖아. 편할 날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걸 역으로 이용해 먹으려면 어떤 거냐면 내년에는 무토가 열심히 뛰어야 되는 운이다. 그죠? 그 건강은 조금 잘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토 일가는 내년에 개수가 필요하겠죠. 너무 무리를 한다는 얘기지. 근데 그 무리하는 게 너무 좋은 거잖아, 사실은. 장사가 잘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절을 잘하면 된다. 그런 거지. 이런 결혼도 올 수 있어. 그러니까 그 계단이 이게 상승인데 도약 같은 거야. 아주 막 큰 도약은 아니라도 갑자기 신분이 변한 거잖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생 때 돈 안 벌잖아. 직장 다니는 거야. 돈 벌잖아. 많이 다르죠, 이게. 학생하고 직장인하고. 그러니까 내년에 무토는 많이 다른 환경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게 좋은 환경이죠. 근데 바쁜 환경이죠. 잠잘 틈이 없는 환경이죠. 그럼 건강은 조금 그럴 수 있고 늘 신경이 어떻게 그렇지. 그런 식이다는 거야. 저희 그다음에 그러니까 세 번째 결과적으로 이거하고 또 플러스 되는 게 뭐냐면 내년에 무토는 평상시에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지 대학교 다닐 때는 그냥 아무 옷이나 입잖아. 그죠? 근데 직장 다니면 어떻게 해야 돼? 정장. 불편하다고 해야 되나? 몸치장에, 응? 몸치장에 신경을 쓴다, 안 쓴다? 써야 되잖아. 사람 만날 일이 많으니까 집에서 잠옷 입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 해당되는 거. 아, 여자 만나려면 좀 이렇게 잘 입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남자 만나려면 잘 입어야 돼. 그렇다는 거야, 내년에. 그러니까 내년에 무토는 외모가 어떻게? 그렇지.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별거 아닌데,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거야, 내가. 오케이? 그럼 나도 모르게 막 그 옷도 좀 사고, 막 이렇게 하겠죠? 응? 직장 다니니까 양복도 좀 사고, 뭐 그런 운이 나라는 얘기야. 그러면 돈 나가는 거잖아. 그게 임수가 절제에 빠지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자격, 그 다음에 내가 문서 같은 거 잡으면 돈이 들어가잖아. 그런 패턴이 된다는 거지. 자가용이라든지.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긴다. 이런 거지. 그 직장은, 취업, 그 다음에 이게 개업도 되는 거야, 개업. 내가 회사를 차리는 것도 됩니다. 여러분. 이 간판이니까 이게 4번은 이게 그러니까 그 걸록은 자립이야. 그다음에 이게 화생토 해가지고 이렇게 부풀려지는 거야. 자립 이게 성장 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자, 무토는 천간에 갑을 병정 개가 있다. 아까 을 사잖아요.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 빠진 게 이거 있죠. 요거 있으면 괜찮겠죠. 좋은데. 요 사 중에 또 이렇게 경금이 있으니까 이런 거라든지 요런 글자도 괜찮죠. 크게 봐서는 천간으로는 요런 글자가 쓰임이 좋다. 요거는 이제 해결사 같은 거야. 에? 무슨 얘기냐? 무토가 있는데 신금이 있어서 을사년이다 하면 이건 상관이죠. 상관 경관을 때리는 거야. 이건 그 탈법을 하는 게 아니야. 마치 내 나라는 무토 이제 이 공원이 있는데 사람이 왔어. 을목 을목 이렇게 왔는데 내가 여기 관리를 하잖아. 무토는. 예? 근데 신금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 이 을목을. 그러니까 뭐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술 먹지 마세요. 막 이럴 거 아니야. 그 을목한테. 이해되시죠? 네. 관리 감독 뭐 이런 패턴이 될 것이다. 그죠? 근데 이제 내년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아지면 굉장히 바쁜 거야. 그쵸? 이 글자 자체들이 다 이제 그 목생화, 그 다음에 화생토. 그죠? 예. 이런 거니까. 목생화, 화생토가 뭐야? 난리 난 거야. 막 박짝박짝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글자가 있으면 바쁘겠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런 글자가 가장 그게 되는 거고 좀 쉬면서 조금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요 글자가 있음으로써 또 규율이 생기는 거야. 규율, 규칙이 생기는 거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자,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까지, 금생수까지 되는 거니까 사주에 그런 인자를 잘 보라. 다만 목생화, 화생토만 된 사주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건강 조심. 너무 벌리지 마라. 이해되죠? 그렇다고 나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회사 갔는데 뭐 이렇게 수가 좀 있거나 하면 인정받는 거야 그 사람이. 근데 그런 건 없이 그냥 그 화만 목화만 있으면 어떻게 돼? 거기서 그냥 열심히 일하는 그런 패턴이 된다는 거지. 열심히 막 일러면 어떻게 해? 건강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잖아. 간단하게 지금 크게 지금 보는 거란 말이야 그 운을. 그러니까 천간에는 금수가 있으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다. 이렇게만 보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지지도 그냥 이렇게 크게 보시라. 이거 하나하나 따지면 월령 봐야지, 당령 봐야지, 사령 봐야지 하는 거는 그 사주를 진짜 봐서 이제 자세하게 보는 거고, 크게 보는 연습을 하라는 얘기야, 내년 운이. 왜냐하면 자세히 볼 수가 없잖아. 내년 운 자체를 어떤 한, 사주만 놓고 그 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간만 놓고 얘기를 하는 패턴에서는 그렇게 크게 이해를 하는 게 맞다는 거지. 4, 5, 미. 자, 신유술. 그냥 크게 놓고 봐버리자.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 생은, 가을, 겨울 생은 어때요? 좋다, 나쁘다. 조금 더 을사를 잘 써먹을 수 있겠죠. 효율적으로 써먹을 수 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목화월에 태어난 사람은? 그렇지, 바쁘다 야 그냥. 오케이? 바쁘다는 거는 나쁜 건 아니에요. 어쨌든 바쁘다 이런 거고 조금 요런 부분에 요거는 좀 바쁜 과정에 효율성이 있다. 근데 여기는 좀 효율은 떨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일하다가 막, 막 그, 저, 밤샐 수도 있고, 막, 막,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투자를 하는데 너무 지나친 투자를 한다거나, 오케이? 그러니까 욕심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전에, 그러니까 조금 바쁘다. 그러니까 무리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이런.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그냥 보자 이거야. 괜히 매달 달에 또 뭐 을사가 오면 또 형충이야 보고 해봐도 사주 자체를 요것만 놓고 이제 해석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 여덟 개가 다 이게 움직이는 거니까, 살아 움직이는 거니까 그거는 개인적으로 상담할 때 보는 거고, 내년에 큰 운세를 보는 거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나를 속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막연한 거잖아. 이 운세라는 거는. 그러니까, 곰이 생각하니까 이게, 크게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운을 잘 보는 거는 자세히 보는 것도 자세히 보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진짜 전문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그 무슨 얘기냐면 양자역학하는 사람들이 봐야 되는 거라. 그게.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운을 보더라도 일반 하물며 그냥 당사주하거나 뭐 구성하거나 하는 사람보다는 더 자세하다는 얘기야. 오히려 틀리는 거 자세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잖아. 안 틀리는 거 간단하게 큰거 이렇게 보는 게더 나은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옛날에는 그냥 토종비결만 봐도 끄덕끄덕한 거야. 여러분, 그거 얼마나 두리뭉실한 방법인데. 그러니까 두리뭉실을 할수록 잘 맞는 거. 다 해당되니까.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내년 운세나 이런 거는 큰그 틀만 보고, 올해는 내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만 가져도 그냥 안 보고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런 거죠. 근데 엉뚱하게 막 깊게 들어가면 막 어떤 사람은 맞고 어떤 사람은 틀리고 하는 상황들이 생긴다고.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건. 그렇게 그 강의하는 명리학자는 어떤 패턴이 되느냐면, 그 명리학자가 그 해에 운이 좋으면 그거에 맞는 사람들이 동조가 많은 거고, 운이 나쁘잖아? 꼭 틀린 사람이 막 댓글 달고 그래. 그게 운이야.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 그다음에 일간도 이렇게만 보시면 돼. 이게 우리가 일간 대비 그 신살 보는 거 있잖아, 신살. 신살 보는 거는 일간 대비 을사년. 이렇게 보는 게 이게 당사주 같은 거야, 여러분. 무슨 띠는 올해 어떻게 해라, 뭐막 이런 거막 있잖아요. 그럼 명리의 이론으로 들어가 보면 그냥 요렇게 그냥 봐버리면 돼. 이게 붙으면 병화하고 같이 가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의 삼합은 뭐예요? 인노술이죠. 그러면 인오술 입장에서 이 사화가 뭐냐 이거야. 망신이거든. 이거 보는 법 이제 강의에 있어요. 12신살 찾아봐. 맨 처음에 나와 있어. 요거 요렇게 보는 거. 그러니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무토나 이 병화 같은 경우는 이게 병화 입장에서는 비겁이면서 걸록이고, 무토 입장에서는 편인이면서 어떻게 걸록이죠? 그러면 망신이라는 글자는 나보다 높은 사람이야. 사장 같은 사람이라고 했죠? 망육천.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인오술, 사유축이죠. 그러니까 인오술, 이거 화, 금. 그러니까 나보다 윗단계 사람들이야, 이게. 화 다음 금이거든. 금 다음 뭐예요? 수. 그 윗단계.
그러면 여기 이 띠들은 또 이게 신자진 이게 수가 이게 윗단계가 된단 말이야. 그럼 이 윗단계를 뭐라 하냐면 윗단계의 첫 글자를 망신살, 이거 육회살, 이거 천살 이런 거야. 이걸 망육천이라 그래. 네? 그러니까 육회살 저승사자, 천살 옥황상제 이런 거잖아. 높은 사람들이란 말이야. 내 윗사람인 거야. 에? 그러니까 그 윗사람 띠는 어떻게? 대우를 해줘야 된다. 근데 대우를 잘 해주면 어떻게 돼? 도움을 받는다. 천살 있는 사람 기도하면 도움 받는다, 안 받는다? 육회살 있는 사람, 그래. 그러니까 윗사람한테 거시하면 꼭, 그래서 저승사자를 만나는 거요. 이 표현이 너무 좀 극악무도한데, 그러니까 그거를 그 자체로 무서워하지 말고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망육천은 예를 들면 그냥 윗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윗사람한테 막하면 돼, 안 돼? 그런 거야. 오히려 윗사람한테 살랑살랑 하면 어떻게 돼? 아니, 잘 나가는 사람한테 내가 딱 하면 잘 보이면 어떻게 돼요? 망신살이 이런 거야. 연예인 엔터테인먼트 사장한테 연예인 지망생이 잘 보이는 거야. 그럼 픽업되는 거야. 그 망신살. 그냥 망신살 오늘 잘 되는 게 그런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올해 인오술생. 오케이? 인오술생이 무슨 띠, 무슨 띠, 무슨 띠요? 호랑이 띠, 말띠, 개띠는 내년이 망신살 운이죠? 그 윗사람, 나를 띄워줄 사람, 오케이?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돼? 발탁돼야지. 발탁되려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발탁되는 경우도. 그 윗사람이 보통 인간이 아니잖아. 뭐 막 짜웅만 한다고 해서 아 너 괜찮네 해서 발탁되는 것도 아니요. 어떨 때는 막 대드는 것도 발탁될 수도 있어. 어 요놈 봐라 해가지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짜웅만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윗사람한테 어쨌든 강한 인상을 남기거나 강한 어떤 능력적 어떤 자기 어필을 한다거나 하는 게 필요하다 안 하다? 하다. 간단히 보는 거야, 이게. 뒤로 보는. 이해되죠? 자. 그래서 내년에, 무토나 병화는 망신살. 그러니까 이게, 자. 띠, 12신살이 있어. 띠 기준. 띠 기준. 이거는 뭐예요? 연지 기준이죠. 연지 기준. 보통 12신살 해석하는 게 연지 기준. 이게. 오케이? 대부분. 누가 쓰는 거야, 이게? 무당들 쓰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런 거고, 우리는 사주가 있으니까 일간도 있겠죠. 그럼 이 일간 기준으로도 이게 해석을 하는 거야. 일간 기준은 어떻게? 만약에 내가 갑목이다. 예? 네? 갑목 일간이죠. 그럼 갑목 일간은 삼합이 어떻게 돼? 해묘미. 그러면 우리 을사년이다. 그러면 요 해묘미의 이게 사화가 충이죠. 이거 역마야. 요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순서는 1번 띠 기준, 2번 일간, 그다음 3번 일지로도 봐요. 일지 기준으로도 본다고. 그러니까 요런 거는 누구 위주로 보는 거냐. 그러니까 띠 위주는 그냥 운 개념으로 보는 거고 이거 월지 기준으로도 봐. 시지 기준으로도 볼 수 있다고. 이거를, 이 운을. 무슨 얘기냐? 자, 월지는 사업성
월지 개념의 신살인 거고, 시지는 자식 개념의 신살인 거고, 일지는 배우자 개념의 신살로 보란 말이야. 해석을 할 때. 근데 운, 퉁쳐서, 그날 운세를 퉁쳐서 보는 관습은 뭐냐 하면, 연지 띠 기준으로 신살을 보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연지는 딱 정해져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거의 그 연지적으로 신사를 해석하는 거는 일리가 있다. 근데 일시는 변한 거니까 그때그때 그 상황에 따라 해석을 해야 돼. 그러니까 거의 잘 안 하는 경우들이 많지. 다만 일간 기준으로 하는 것도 이거는 심리적인 해석을 하면 돼. 일간이 저 사화가 망신살이다 하면 꼭 그 망신스러운 인간을 만난다니까. 이런 거야. 망신이라는 게 여러분 망신인 게 기분이잖아. 심리 상태잖아. 일간 기준 신살은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심리적으로 그런 그 12신살적인 심리가 생겨요. 겁살이다 하면 나 학번 할까? 뭐 이런 거 있잖아. 투기적인 마음이 생기거나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야. 망신이다 하면 망신살 연애는 어떤 거냐면 뭐 연상의 여자를 좋아한다거나 연하의 남자를 그거 다 망신살이잖아. 그런 것들이야. 유부남을 뭐 이런 것들이야. 망신살. 여러분. 근데 이거는 그냥 그 해석하는 어떤 도구로 써야지. 요거를 또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그때그때 달라야 되는 거예요. 원래 해석을 하는 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일주가 있잖아, 우리가. 무토 일주가 있을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무토 일주는 무토는 이게 양간이잖아. 내가 얘기했죠. 음간하고 음간 일주하고 양간 일주는 어떻게 저 일주를 쓴다고? 양간은 화 삼합. 그다음에 어떻게? 수 삼합. 음간은 목 삼합. 금삼합. 요거 이해했죠? 무슨 얘기냐? 양간은 이제 수하야. 그러면 수하 수. 그러면 수하가 목을 만들고 금을 만든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사야. 이거는 천지의 기운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양간은 천지의 기운을 따라, 음간은 인간사를 따른단 말이야. 그러면 인간사의 삼합이 목금삼합이야. 천지기운의 삼합이 화수의 삼합이에요. 옛날에 다 강의했던 거. 그러면 무토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무토면 신자진, 그죠? 인노술, 이거 화삼합이지? 이거 그러면 여기 그냥 붙여보면 돼. 그럼 일주 나오는 거야. 무토 일주가. 이게 되죠? 네. 뭐 만약에 음간 같은 경우다 하면 정화다 하면 어떤 거야? 정화다. 해묘미 목삼합이라고 했죠? 사유축. 그러면 이거 갖다 붙여보면 돼. 이해되죠? 이 원리라는 게. 그러면 자 이렇게 돼 있어. 일주는 뭐만 해석을 하고? 여보자, 일주 가지고 직장 해석하면 안 돼. 그런데 홉니다. 봐봐요. 유튜브 봐봐. 일주 가지고 또 자식 해석한다? 그러지 말라고 제발. 자식은 시주를 항상 보면서
해라. 그 다음에 월지 직장이라든지 어떤 사회적 어떤 문제는 뭘 보라? 연월을 봐라. 그 일지는 애정사를 봐라. 오케이? 애정사 또 뭐 봐야 돼? 건강. 그 다음에 개인적인 어떤 문서 취득이라든지 이런 거는 될 수 있어, 일시에. 오케이? 그 다음에 개인적인 관을 갖는 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일시지로 관이 붙으면 내가 회사를 차릴 수 있어요. 회사를 안 차리다가 뭐 회사 제안이 온다거나 하는 게 일시지의 관성, 인성이 들어오면 그래. 관성. 이거 간판이잖아. 인성. 문서잖아. 간판 문서요. 관성, 인성 오면 내가 내 거 갖는다고 간판 단다고. 문서로. 대부분 그럴 수 있다. 그러면 여자 사주의 관성, 인성은 또 남자잖아. 그럼 결혼할 수도 있다고. 아니, 그러니까 여자 사주에 연월의 관성, 인성이 들어왔는데 그걸 결혼운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직장운이지. 그러니까 그걸 분류하라고. 구분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거 구분 안 하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다 해석해. 20년 공부한 사람이나 30년 공부한 사람이나 두루뭉실하게 해석한다고. 우리는 좀 구분을 하자. 오케이? 어려워? 그럼 안 하면 돼. 아니, 안 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기왕 디테일해지려면 어려워도 하는 연습을 하면 좋겠죠. 그래야 다른 사람하고 좀 달라지지. 그러면 요 일주는 배우자 운도 되고 뭐 결혼이라든지 문서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자식군이라든지. 왜냐하면 일시가 내 개인적인 영역이라고 했죠? 연월이 이제 사회적인 영역이다. 요걸 항상 생각해. 내 사회적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운을 가지고 거기다 비유하는 거고, 내 개인적인 거는 어떤 것일까. 근데 요걸 또 착각할 수가 있어. 내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내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거잖아. 그거 잘 생각해 보라고. 그거 구분하는 게 모호해요. 근데 자꾸 그걸 연습해야 돼. 근데 보통 사람들은 다 그거 그냥 두루뭉실하게 해석해보거든. 분명히 들어가 보면 분리할 게 있어요. 직장인지 남자인지 구분할 수 있잖아. 그죠? 여러 가지 있어, 그런 게. 그러니까, 관운이, 그리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관성, 여자 사주에 관성 인성운인 거야. 일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게 들어와. 그러면 이제 상담하는 사람이, 내년에 남자 생긴다 했는데, 남자 안 생긴 거야. 대신 직장 생긴 거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면, 이게 남자가 들어올 거, 직장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한다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라, 제발. 그 구분해서 써라. 이해 되죠? 어떤 건지.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배우자만 놓고 보자는 거야. 그러면 요럴 때, 물론 이게 을, 사가 있으면 하나하나 이렇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있습니다. 글자 해석이야. 그러면 이 형충해합은 정말 어려운 거야, 여러분. 진짜 어려운 거야. 이거는, 마치 공부 수준으로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요거는 대학원 넘어서 박사 수준에서 하는 거거든. 그냥 초등학교 지금 공부하는데 그거 하려고 하면 돼? 될 수도 있지, 좀 더 크면. 근데 그렇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 크게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보는 게 이런 거야. 그러니까 무토가 올해 인오술생이다 하면
이거 뭐라고? 우리 사화가? 망신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화기운이 계속 강해진 겁니다. 그러면 어떤 거야? 망신운이다 이거야. 그러면 배우자한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잘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말로 표현 못 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배우자를 잘 꼬셔야 될 거 아니야. 꼬시는데 어떻게 꼬셔야 돼? 내 마음대로 꼬셔야 돼? 아니면 윗사람이다 생각해서 꼬셔야 돼? 아까 나 얘기했잖아요. 아, 나를, 그러니까 내가 배우자다 하면 저 배우자가 나를 이끌어줄 대상인 거야. 그러면 저 배우자한테 나를 확실하게 각인시켜야 될 거 아니야? 선택받기 위해 노력을 좀 해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다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지겠죠.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만약에 어떤 여자가 있다. 그러면 내가 그 여자한테 어떻게 해야 돼? 예의를 일단 잘 지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의 비전을 보여줘야 되겠죠. 막 이런 것들. 연예인 엔터테인먼트 사장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대상을. 애정이다 보면. 그럼 멀쩡했던 배우자도 그렇게 생각하고 대해라 안 대해라. 아니 왜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여자를 만나도 이런 을사 이러니 이런 일주들은 을사년에 여자를 만나잖아. 자, 여자가 남자를 만나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그 막 편하게 대하면 안 되겠지. 매너 있게 대해야 되겠죠. 조금 긴장해야 되겠죠. 막 보는 앞에서 막 코 후비고 하면 안 되겠죠. 맞아, 안 맞아. 아, 그렇게 이해하면 돼. 그죠? 그러니까 막 편한 연애는 아니겠죠. 그죠? 적당히. 정관의 연애는 뭐라고?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정관의 연애는, 정관의 연애는 넣고, 낳고, 이런 거야. 지킬 수 있는 거. 현관의 연애는 너를 위해, 좀 뻥치는 거지. 너를 위해 죽어줄 수도 있다. 뭐 이런 게 편관이고, 정관은 그런 거 아니라고. 연필 한 자루 지우게,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이성적으로, 근데 이게 마치 이런 거지. 그냥 연애하려고 하는 미팅이 아닌 거야. 굉장히 미팅을 하더라도 뭐 결혼을 염두에 둔 미팅이라든지 뭐 이런 분위기인 거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망신이라는 건 예의를 잘 지킨다는 뜻, 잘 지켜야 된다는 뜻이야. 여기는 내년에. 오케이? 이거 애정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런 띠들은 미혼인 경우는 새로운 남자를 만나면 그렇게 이제 그런 매너가 있어야 되는 거고, 기혼인 경우는 좀 배우자한테 이제 적어도 막 커지면 안 되지. 망신살은요, 막 커면 그냥 망신당하는 거야. 만약에 망신눈에 여자한테 폭언을 했다. 배우자한테. 배우자가 바로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망신눈에는 그렇게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극과 극을 달린다니까. 망신당할 일이 생긴다고.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여기는 겁살이잖아. 이게 바로 튀어나와야 돼. 바로. 그러니까 연습하면 됩니다. 그 강의 있습니다. 겁살로는 어떤 거요? 두기서 이게 봐봐. 이게. 근데 이제 이거는 월지에 있을 때는 그렇잖아. 일시지에 있을 때는 개인 투자는 돼. 그럼 뭐 연애도 투자인 개념도 되는 거지. 그죠? 겁살이다 하면, 기본적으로 내 거다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달라붙잖아, 사화가. 사신합. 이게 다 합이거든? 예? 거기에다가 요 진, 그 일지에
지금 이 일주 중에 가장 이제 천간으로 올라온 거는 뭐예요? 이게 무진주란 말이야. 이런 건 더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연애를 하더라도 다른 뭐 무자라든지 무신은 그냥 연애만 하는데 무진은 결혼까지 염두에 둔 연애인 거지. 그게 진중을목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도 결혼할까 하는 생각도 들 수도 있는 거야. 진중의 을목이 있으면. 아, 전생에 뭐 막 이런 것도 되는 거야. 이해되죠? 낯설지가 않은 거야. 일지에서 올라오잖아. 그럼 뭔가 낯설지가 않아 보일 수 있어요. 처음 보는 아이, 저라도. 그런 거야. 그래서 겁살은 좀, 도둑놈 신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조금 그런 뉘앙스도 좀 있을 수 있어. 남의 뭐 이렇게 뭐 그런 거라든지. 어쨌든 크게 봐서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가 수잖아요. 수고 여기 화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토 입장의 수는 재성이잖아요. 이거는 인성이잖아요. 재성이 인성을 극하는 게 어떤 거라? 재성이 인성 극하는 거 어떤 패턴이야? 그 을목의 인성을 극하는 거잖아. 마치 이런 거야. 자, 일시지에, 내가 일지에 재성이 있다는 건 만약에 돈이 있다 이거야. 돈으로 꼬시는 거야. 이해돼요? 제가 인성 가지고 있잖아. 나 돈 이렇게 보여주면 저 인성이 제극인 될 거 아니야. 그런 거라든지,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재성으로 인성 이렇게 극하는 거는, 요거야. 그냥, TV에 나오는 홈쇼핑 같은 거야. 이해되죠? 어떻게 꼬셔? 그 재성적인 품질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꼬시는 거잖아. 이거 먹으면 회춘합니다. 이런 거잖아. 이해되죠? 네. 그 돈으로 꼬시는 것도 되잖아. 어떤 재성적 기능으로 자꾸 돈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나의 재성적 능력으로 꼬시는 것도 돼. 그 다음에 선물 줘서 꼬시는 것도 되는 거잖아요. 이걸 그냥 일편적으로 그냥 해석하지 말고 상상을 해보라. 이게 그러니까 이런 상상이 넓어지려면 이제 십성적인 해석을 많이 배워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십성을 많이 배워라 이런 겁니다. 뭐 이런 걸 뭐 원거리 연애 뭐 자수화가 사화 이게 만약에 뭐 배우자 궁에서 이게 합궁이 됐다 하면 이게 추운 자수가 사화를 보면 따뜻해지는 거야. 그게 궁합이 좋아지는 거야, 이거. 잠자리 같은 거 하게 되면. 여러분, 그런 겁니다. 막, 이런 무진일주가 이렇게 오잖아. 그러면 막, 오만, 그러니까, 꽃단장 다 하는 거야. 여러분, 꽃단장. 진토가 원래 꽃단장입니다. 진토가 화장품이요, 화장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회생활하는 여자가 화장하는 건 사화야. 근데 대학생들이 화장하는 건 진토거든. 진토 사주에 진토 있으신 분. 진토. 그러네. 진토는 피부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응? 보습이잖아. 진 자체가 보습이야. 그 진토 화장품 장사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좀 화려한 그런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맞잖아. 한번 생각해봐. 인, 묘, 진, 진, 달이, 4월달이잖아. 묘에서 물이 이빨이 올라가지고 막 터지는 거야, 진에서는. 진이라는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아주 그냥 팽팽한 거잖아. 술토는.
아니, 그러니까 진이 가지면 싱싱한 거 좋아하고. 오케이? 그럼 거요, 여러분. 그럼 진이? 그렇게 이제 얘를. 그 나머지는 오행으로 다 해석을 하셔. 어? 이런 거 하면 만약에 연애를 한다. 바빠지는 거죠. 안 그래도 바빠지는데 바빠지잖아.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 이렇게. 배우자로 들어오면. 그거는 이제 실제 사주 상담할 때 해석하는 거고, 내년 운세는, 요런 일주는 요렇게 보고, 요런 일주는 요렇게 배우자 관계를 이해하시면 된다. 여기는 조금 이게 수가 약하잖아. 그러면 다른 글자에 수가 있거나 아니면 금수월에 태어나면 괜찮겠죠? 막 이런 식으로 해석하라는 얘기야.